골드 팩트 해볼까? 엘리트 3마리까지 길이 있네요. 광란, 광란, 중튜브를 다 보셨다고요? 세상에, 흘려보내기 무감각 연타. 흘려보내기 하나 넣어볼까? 중튜브 다 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대학생. 제거. 상점 가서 제거 하나 보는 게 낫겠지. 유령 갑옷, 연사 광란, 연사 대학살, 틀고 자는 게 국룰, 연소, 연소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연소, 연사, 옛날 거는. 이제 연사랑 광란이랑 실시간 적용되네. 태하 전에는 실시간 적용 안 됐었는데. 야, 회종식의 연사광란. 아, 수비 줄 걸 그랬나? 벽돌 파괴 갓갓이게 믿고 가보자. 14딜이지 이거. 아유 잠깐만, 실수했다. 재생 포션, 사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넣어놓읍시다. 갑분신. 트하. 수비 흘려보내기. 이제 연사 사신 나오면은
나오면 좋겠다고. 응, 안 나와. 연사람에 왜 한 발도 못 쏴? 네, 무모한 돌진 소용돌이 불타는 조약 불조약 광란 이렇게 가볼까? 하하. 요 재물 포식이 나을 것 같은데. 계속 광란으로 갈 것 같으면 왕관 갈까? 지금은 저거 수비 요소 없긴 한데 빨리 진화나 기사생 찾아야 되는데. 진화 무감 회생 껌뼈를 할까? 근데 지금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연소 있으면 어떻게 잡긴 잡겠는데 포션이 좀 많아야 엘리트 잡겠는데. 포션 벨트 있으니까 포션빨로 엘리트 잡자. 상점 가서 제거 보고 불 엘리트 허비 연사 사신 한번 가고 소돌 파괴 절단 젠장. 어떡하지? 얘네들 연수로 잡아야 되는데. 봄 냠냠냠. 촬영이 끝난 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투함성? 회중시계 계속 볼 거면 필요 없는데.
한 장을 선택해 가져갑니다. 진화가 좀 절실하긴 하지. 근데 회복해야 엘리트 잡지 않을까? 진화는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숟가락 사시나까? 숟가락 포식. 아, 근데 무장해제는 사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이걸 찰싹이 나오네. 나 체력 아껴야 되는데. 아이고 난. 아이고 이런. 왜 하필 여기서 찰싹이 나와가지고. 광란 지금 늦게 돌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아이고, 나 죽는다. 진짜 연소가 사람 한명 살렸다. 아닌가? 못 살렸나? 연소가 살렸다. 기사 회생까지 나왔다. 병폭풍? 작은 상자. 저 엘리트 갈수 있을까? 냠냠냠. 모래시계 일한다. 결국 난관회생 덱이야? 근데 쟤네들 시너지가 저는 걸 어떡하나?
아, 나 진호 없지? 돌린다. 양초, 팽이. 데카스에 바뀌면 기존 카드들은 그냥 쓰면 되죠. 지우는 게더 좋은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팽이 어디다 쓰냐 근데 무적으로 한턴 버틸까? 무적이 좀놀것 같긴 한데. 몸박이 나오긴 했네. 쓰는 게 낫겠죠. 무적 몸박도 좋고. 난관 회생 몸박보다는 회생 쓰는 게 낫을까? 저주 없으면 타수 지우는 게 낫죠.
무적 한번 더 쓸까? 표식 진화 없이? 일단 무적은 늘어났고 이거 빨리 진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쭤 봅시다. 저쪽 말고 선택지가 없긴 하지. 포식 좀 하자. 징끈. 징끈 필요할까? 기사에 시행 있는데. 타격도 다 지웠으니까 그냥 놓지 말자. 시계 갖고 올걸. 몸바. 난관 회생 연사 몸박 몸박 이렇게 할까? 광란은 이제 딱히 필요 없겠는데. 아니, 쟤는 대체 언제 때려야 되냐? 극혐. 태하, 나 어서세요. 야, 뭐야, 돈 있는데 상점을 못 가. 편의점이 없어.
연사 강화할까? 아니면 회생? 무감각 그립다. 어퍼나 진어나 발이나 뭐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발굴 무적, 발굴 포식, 발굴 사신. 아 이걸 저기 가야 돼. 돈 700원. 이거 다 노잣돈 되겠는데 이러다가. 심장 극혐. 에, 노잣돈 각시게 잡히네. 전투 최면 같은 거 나와서 시계 의존하는 것도 좀 낮추고 해야 되는데. 생일을 기념해서 나무 위키를 제대로 틀을 세워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편집 기대하겠습니다. 아이, 꺼라님 감사합니다. 킹무 그라키 틀이 생겼다고요? 나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고발당하겠군. 분노 절단 철파. 중궐 후 논란. 심장 허접색. 느로스 똥먹임. 아 이거 1뎀이잖아. 아예 저거 피쳐온다. 어떻게 잡지?
일단 스승이 나오긴 했다. 흘려보내기 기사생 곰밥 광란은 안 넣는 게 낫겠네. 아니 저거 재생 네메시스 겁나 짜증나네. 아니 미친 화상을 얼마나 쳐넣는 거야. 아이고 이 화상아. 파워카드 없는 덱이라서 카카는 잘 잡겠네. 진 어디 가냐? 진아 좀 주시오. 여기는 병원입니다. 진아는 없어요. 아, 시계 맞는다. 뒤지겄는데? 뒤졌어. 아니 드로우 졸라 나오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진끈을 아니 진끈이 아니라 저거 불주약을 태우면 안 되나? 광란을 돌려야 되나? 이거는 난관의 생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나 팽이. 제발 어족 순수. 어족이 낫겠죠? 아닌가? 순수가 나은가? 결국 저거 못 먹고 왔네. 진화 못 먹고 왔네. 탈바꿈 팽이 탈바꿈.
다 태우고 팽이 탈바꿈 할까? 아니야, 지금 몸박 두 장이나 있는데. 나 몸박 다 지우고 탈바꿈 팽이 돌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어둠의 족쇄. 어족이나 넣고 가야겠다. 아, 포션 벨트도 다 비어있고. 잼배기. 번데기 탈바꿈. 트하. 아예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90? 롤 했나봐요. 아니 작은 카카 졸라 세졌어. 뭔가 이 상황까지 올 때까지. 아, 뭔 소리야? 왜 한국말이 잘안 나오지? 이 상황 올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실력콤 뭔데 이거? 광란철걸. 난관의 생 광란 몸박. 아이 진화. 트하, 어서오세요. 광량 키우자. 아까 서론 가서 난관의 생. 난관 회생 광란 이렇게 가자. 전해줄까요? 트하. 뭐야? 기사생 어디 갔어?
미친 달팽이가 자꾸 저 맥투성이 놓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빨리 안 태워지네. 야, 쓰지 말걸. 아니, 쓰지 말걸. 아니, 아야. 쉑쉑. 놀거 없지 않나? 아니, 강올 거 없지 않나? 여사 강올까? 여사 근데 지금까지 다 태워서 쓰지도 않았는데. 잠이나 잠깐. 체력 지금 24. 24 회복이면은 잘 만한데. 난관? 24 회복이면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창방이랑 포션으로 야 신성 이도류 어둠의 족쇄 왜 자꾸 나오냐 저거 생강 필요 없지. 신성이랑 포션 3개랑 타격 혐오하고 결국에 진화 없네. 700원 썼다. 14. 참네. 흑 마이 갓.
절힘. 아니, 무감각이나 나올 것이지. 절힘이라도 써야 되나? 지금 딜 모자란 것 같기도 한데. 연사광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딜안 모자라긴 할 텐데. 문제는 연사광란이 돌아갈 수 있을까? 무적 몸밥. 점토절힘. 아, 절힘이 있어야 딜 보충이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이렇게 나오냐? 아, 불조약으로 쓸데없는 거 태우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 몸박 광란은 둘다 써야 되잖아. 아, 잠깐만. 충격파가 나왔을까? 아, 근데 전투 체면 진짜 필요하지. 무장의 제는 2패 때도 소중하게 쓰이겠네요. 이거 맞으면 이득이구나. 형성 점토 때문에. 근데 100년 퍼즐 빠지네. 퍼즐을 먼저 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아, 일단 그냥 가볼까? 손노. 아이, 아니, 광란도 못 돌려고. 지금 인공물 깔수 있는 게 강타밖에 없네. 그러면은 무장외제랑 어둠의 적술가 필요가 없잖아. 답은 갓격파였다. 진화가 없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하네.
일단 충격파를 쓰고 백년 퍼즐 못 봤던 거. 아, 그냥 골칫거리를 쓰면 되는구나. 여기서 양초가 일을 하네. 아, 소순했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러면은 인공물 충격파로 까고. 무적바위. 으에잇! 3뎀이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몰라, 깬 거임. 아이, 고동뎀 3뎀으로 누나는 거 깜빡했네.